내가 한 1차 상담식에 하려면 이 방언 원치 않아가지고요. 몰랐네. 손님 왜 회한가 했는데 반지도 안 하고 원치도 안 했네요. 눈을 뜨셔가지고 제가 어제 12시간 동안 학원에 있었거든요. 3시 4시간? 15시간? 그 어제 오늘이 이제 태정고등 학생들 시험 수학 시험 날이라서 어제 수학 이제 직전 보강 하느라고 12시간 동안 있어가지고 괜히 아팠나봐요. 오늘 워칭 없어서 시간 체크를 조금 자주 할게요. 자, 우리 과속시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과속시만 나오고 농도는 아직 나오지 않아요. 자, 1차 방정식의 활용 2로 이 아이만 분류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리 속력 시간을 넓힐 거면은 이제 과학하고도 연관이 조금 있죠. 그래서 약간 어려워져요. 아무래도 우리가 영어도 낮춰가면은 약간 철학? 사회, 경제? 이런 걸 한번 해석하면 되는데 과목 둘이 합쳐지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공식을 세우다 보면 거리는 속력이랑 시간을 곱하지만 속력과 시간은 시간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로 분수가 되어버려요. 식을 세우다 보면 분수가 나오고 그런 당연히 계산 과정에서 우리가 실수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난이도가 높고 이제 문제 유형도 얼핏 보면은 그냥 거속시만 쓰면 되지 않아요? 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런 문제들만 나오진 않아서 또 복잡하게 나오면 복잡하게 나오고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급하게 나가지는 않을 거고요. 천천히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3번으로 농도도 있는데 이거 농도라는 아이는 일단 오늘은 하지 않고요. 오늘은 거속시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형을 4개를 보는 게 오늘의 목표인데 하나 더 10분 정도면 딱 맞게 잘 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거속시에 대한 문제를 풀 건데요. 자,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는 이 세 가지의 공식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배웠다는 친구들은 조금 있는데 저는 제가 어릴 때는 저는 이제 마우스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를 그려요. 이거 왼쪽 근육이 오른쪽 근육, 이게 손바닥 닿는 부분. 그럼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위에다가 컵, 왼쪽에 속, 오른쪽에 실을 집어넣어서 이거를 거속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친구로 우리가 공식을 어떻게 외우느냐? 저는 거리를 구해야 된다. 거리를 구하려면 거리를 가렸을 때 속력과 시간이 나란히 있어요. 그때 여기는 곱하기가 숨어있는 거여서 거리를 구할 때에는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하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속력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속력을 가려요. 그러면 시간이 밑에 있고 거리가 위에 있는데 이거를 분수처럼 보면 돼요.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로 속력을 구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가려보면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리를 구할 때는 속력 곱하기 시간을, 속력을 구할 때는 시간분의 거리를, 시간을 구할 때는 속력분의 거리를 해줘야 됩니다. 성적으로 해도 되고요. 이걸 해도 돼요. 이게 어떤 문제로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냥 모양만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저보다 한 살 많으세요. 한 살 많으신 영어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이거 거속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고서 약간 중1이 가끔씩 수학 숙제 하다가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든요. 근데 물어봤는데 이 문제 물어봤나 봐. 이 문제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거 자기는 학생인데 세모 모양으로 배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신기했어요. 저는 무조건 이렇게만 했어가지고 삼각형은 좀 제가 강사가 되고 봤거든요. 저는 학생 때 무조건 저 마우스 모양을 했는데 이제 편한 모양으로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예시가 나와있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자, 집에서 학교까지를 왕복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냥 가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왕복하는 문제는 뭐냐면 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고려를 해줘야 하고요. 그냥 가는 거는 대신 가다가 처음에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중간에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다시 내가 자전거를 끌고 걸어갔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줄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갈 때에는 걸어왔어요. 시속 3km로 걸어왔는데 올 때에는 아무래도 하굣길이니까 더 기분이 좋았나 봐요. 시속 4km로 더 빠른 속력으로 걸어갔대요. 총 70분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제 나중 가면은 그냥 셀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표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 표가 나오는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얘를 X라고 놓을 거예요. 그래서 X km였다라고 놓으면 자, 갈 때와 올 때를 구분을 할 거예요. 나중 가다가 만약에 자전거였다가 걸어가면 자전거 걸어가는 거. 만약에 차를 타고 가다가 걸어갔으면 차탄거 걸어가는 거.
걸어간 거, 뭐 산을 올라갔다 내려가면 올라간 거, 내려간 거,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를 할 건데요.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넣어서 표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 표에 세로에 들어가는 거는요, 거속시 순으로 써주시면 돼요. 거속시 순으로 쓰고, 지금 우리는 갈 때와 올 때 모두 합쳐 70분이었다 라고 했으니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갈 때와 올 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때 우리가 갈 때의 거리는 한 집에서 학교까지인데 x km라고 놨으니까 갈 때의 거리는 x가 되고요. 돌아올 때에 같은 길로 똑같이 돌아오는 거니까 올 때의 거리도 x가 될 거예요. 자, 그때 문제에서 나와있는 속력이 갈 때에는 시속 3km로 간다고 나와있고요. 올 때에는 시속 4km로 온다고 나와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는요, 당연히 시간을 표현해주지 않는데 시간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거리와 속력을 알고 있다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를 이용을 해서 얘는 3분의 x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얘는 4분의 x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갈 때의 시간과 올 때의 시간이 나오는데, 마지막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힌트는 모두 70분이 걸렸다라는 힌트를 아직 안 썼어요. 그래서 모두 70분이 걸렸다면 제가 갈 때의 시간과 올 때의 시간을 더했을 때 얘가 70분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직 쓰지 않은 것 또 한 가지, 단위를 맞추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에 시속 3km, 이 속력에 대한 힌트는요, 또 한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얘가 시속이라는 단어는 시간을 단위로 하겠다, 1시간, 2시간을 단위로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킬로미터가 있다는 거는 거리를 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문제에 나와있는 힌트 중에서 이 70분은 시간이 아니라 분으로 나와있죠. 그래서 얘를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분을 시간으로 바꾸는 방법은 얘가 60분 중에서 70분인 거라서 60분을 70시간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약분하면 6분의 7시간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이것도 좀 이따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걸린 시간이 갈 때의 시간과 올 때의 시간을 더한 게 6분의 7시간이었다라고 식을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보라색으로 만들어진 방정식을 풀면 x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해볼게요. 3, 4, 6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는 12를 곱해줘야 돼요. 12를 곱하면 4x 플러스 3x는 14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정리했을 때 7x는 14가 돼요. 그럼 양변을 7로 나누면 x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 집에서 학교까지는 2km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속시 문제를 해결을 해줄 건데, 자, 마주보고 이동하고 둘레를 돌고, 이거는 아직 하지 않고요. 일단 지금 배운 거를 먼저 한번 써볼게요. 두 사람이, 오케이. 저거 이따가 나오면은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은 아직은 저게 나오지 않고요. 한 명이 움직여요. 자, 엄청 많이 떨어져 있네요. 65km 떨어져 있는 박물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머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좀 안전운전, 시속 80km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속력을 올려가지고 시속 100km로 가기 시작을 했대요. 그랬더니 45분이었다라고 하는데, 자, 거속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예전에 했던 활용 문제와는 달리 첫 번째로 해주는 것이 단위를 먼저 맞출 거예요. 앞으로는 단위를 먼저 맞출 건데, 맞출 때의 기준은 속력을 봐주시면 돼요. 이 속력에 대한 힌트, 시속 80km라거나 저기 시속 100km라거나 이 힌트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초속, 분속이 아니라 시속이라는 것은 시간의 단위는 시간 를 쓰는 거고요. 80km니까 거리의 단위는 킬로미터를 쓰는 거예요. 그럼 시간과 킬로미터를 쓰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단위에 맞지 않은 게 있는지 보면 65km, 시속 80km, 시속 100km, 근데 여기에 보면 45분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45분이라는 애를 단위에 맞춰줘야 하니까 시간으로 바꿀 건데요. 분을 시간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60분 중에 45분이라고 해서 60분을 45로 바꾸고 위아래를 15로 약분하면 돼요.
그럼 얘가 4분의 3이 돼서 아 이거 4분의 3 시간으로 바꿀 수 있구나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10을 세우기 전에 X를 모두 맞춰야 되는데 10에서 80km로 이동한 거리를 X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두고 이제 표를 만들게요. X는 시속 80km로 이동한 거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주는 것이 뭐냐면 표를 만들어줄 거예요. 표를 만들면 자, 처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 하냐면요. 일단은 세로로 내등분을 해줘야 되고요. 세로로 내등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넣었을 때 여기서부터 거속 시를 넣어줄 거예요. 거속 시 이렇게 표를 만들어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요. 여기를 이제 반으로 나눠서 여기에 두 가지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가요. 시속 80km로 간 거랑 100km로 간 거랑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시속 80km로 갔을 때에 대한 정보를 여기는 시속 100으로 움직였을 때에 대한 정보를 넣어줄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거리부터 채워볼게요. 거리는요, 처음에 대박 문제에서 시속 80으로 간 거리가 궁금하다고 해서 시속 80km로 갔을 때의 거리를 X라고 썼어요. 자, 그럼 시속 100km로 간 거에 대한 힌트는 여기에 있는데요. 총 65km라고 했으니 아, 그럼 전체 65 중에서 내가 시속 80으로 간 게 X라면 시속 100으로 간 건 거기서 X를 뺀 만큼 내가 갔겠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거리를 이렇게 세워주고 성량한 문제에 나와 있었죠. 시속 80, 시속 100으로 나와 있었어요. 방금 했던 것처럼 거리와 속력을 알면 시간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에 의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은 80분의 x,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은 100분의 65-x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쓰는 힌트는 이 친구입니다. 45분이 걸렸다. 근데 우리 45분이 아니라 4분의 3시간을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때 시속 80으로 갔을 때의 시간과 시속 100일 때의 시간을 모두 더했더니 그게 4분의 3시간이었다라고 10을 세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옮겨서 시간을 한번 풀어볼게요. 80분의 x 플러스 100분의 65-x 는 4분의 3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분모를 모두 없애기 위해서 곱해야 하는 것이 400일 것 같네요. 양변에 400을 곱해볼게요. 400을 곱하면 여기는 5x가 될 거고요. 여기는 400을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쓸게요. 100이랑 400을 약분해서 4가 되는데 조심할 거. 분자의 항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괄호가 숨어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4로 묶인 채로 65-x가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400을 곱하면 300이 될 거예요. 4랑 100이 약분, 400이 약분돼서 3 곱하기 100이 될 테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거 분배법칙 해가지고 정리만 하면 되겠죠. 5x 플러스 260 마이너스 4x 분배법칙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는 300. 그럼 좌변을 정리해주게 되면 5x 빼기 4x는 x, 거기에 260이 달려있었어요. 그게 300이네요. 그럼 좌변에 있던 플러스 260을 마이너스 260으로 이항을 시키면 x는 40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40이고 거리를 구한 것이기 때문에 단위는 킬로미터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색깔이 다 들어갔어요. 빨간색, 노란색, 민트색, 보라색 또 다 들어가고 그럼 제가 색깔을 일부러 구분해서 쓰긴 했는데 이 과정이 소요가 없겠지만 근데 밑에 있는 것도 이게 조금 과정이 길죠. 제가 한 문제 푸는 것도 평소에 우리 풀는 거에 비해서는 오래 걸리는 시기가 없어서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천천히 나갈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이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유주가 처음에 하는 건 단위 맞춰주기. 단위가 다 맞게 되었다면 이제 X를 잡고 표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틀려도 괜찮아요. 일단 천천히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저는 이렇게 띄워줄게요. 시간은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어차피 다른 반에 비해서 저희 반이 진도가 빨라서
괜찮아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제 풀이랑 제 풀이를 비교해보겠네요. 자, 이번에는 청이의 신고가 자동차를 타고 할머니 댁에 다녀오는데 이번에는 갈 때랑 올 때예요. 그래서 다시 그렇게 예뻐 지우고 할까 했는데 너무 좀 촘촘해가지고 다시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더 높게 그릴게요. 이번에는 자 여기에서 일단은 힌트를 찾아봅시다. 첫 번째 거속 시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얘가 틀리면 답도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를 먼저 맞추자라고 했었는데요. 단위를 볼 때에는 속력을 보면 좋아요. 근데 여기 속력을 보니까 시속 80km이다 라고 했으니 아 시간을 기준으로 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단위는 시간과 킬로미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시간과 킬로미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X를 잡아줘야 하는데, X는 돌아올 때 걸린 시간을 물어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아까 전부터 뭘 X로 잡았냐면, 거리를 X로 했거든요. 여기 위에 있는 것도 거리가 X. 그리고 아까 여기 위에도 거리가 X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구하고자 하는 거는 시간이지만, 돌아올 때의 시간이 궁금하니까, X는 돌아올 때의 거리로 적을게요. 돌아온 거리. 를 X라고 잡을게요. 아, 근데 여기서 이제 돌아온 거리를 놓고 표를 세울 건데요. 표를 만들어보면, 이 정도면 될까요? 이렇게. 아, 그 다음에 이거를 4등분을 해줘야 되니까 4등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거, 두 번째부터 소, 시를 세울 거예요. 자, 여기도 긋긴 그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는 갈 때랑 올 때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갈 때, 여기는 올 때예요. 자, 이렇게 놓고 표를 한번 채워볼게요. 일단은 거리가, 거리가 돌아온 거리가 X였어요. 그럼 여기가 X인데 힌트가 또 어디 있냐면 돌아올 때는 갈 때보다 20km 더 먼 길. 그럼 우리가 갈 때랑 올 때를 비교하면 올 때가 20km 더 많은 거예요. 그럼 갈 때는 더 빠른 길로 갔을 테니까 돌아올 때의 거리보다 20km 짧은 길로 선택을 했겠죠. 단위는 몇 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쓰면 되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속력을 보니까 우리가 갈 때에는 시속 80으로 갔대요. 그럼 갈 때에는 시속 80으로 갔으니까 80을 적어주고요. 돌아올 때는 천천히 왔네요. 시속 60으로 달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속력분의 거리를 해주면 여기 갈 때의 속력 시간은 80분의 x-20 그리고 돌아올 때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에 의해서 60분의 x가 될 거예요. 자 그때 마지막 시간은 여기 모두 5시간이 걸렸다라는 힌트에 의해서 우리가 세운 이 두 개의 시간을 더하게 되면 5시간이니까 5가 나와야 하겠죠. 아, 잠깐 이렇게 세워놓고 양분에다가 80과 60을 모두 없애주려면 240을 곱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으로 10을 세워주는 걸 아까 여기 따라가셔가지고 10을 세우게 되면 x-20을 80으로 나눈 것과 더하기 60분의 x를 하면 걔가 5가 나와요. 자, 양변에 240을 곱해주면요. 여기는 3이 곱해질 테니까요. 약분하면 3이 곱해진 여기 바로 보시면 되고 있으니까 x-20에 3을 곱하게 될 거고요. 여기는 240을 곱하면 4가 곱해진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5에다가 240을 곱하면 1200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계산을 해볼게요. 분배법칙을 해주면 3x-60+4x는 12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x끼리 정리하면 7x 그리고 마이너스 60까지 그게 1200이에요. 그럼 이 마이너스 60을 5변으로 플러스 60으로 이항시키면 7x가 1260이 되면서 7로 나누면 x는 7이든 7, 7, 8에 56 해서 180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엄청 많네요. 180이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원래 걸릴 시간이었는데 X가 지금 거리였어요. 그래서 얘가 180km가 나온 거라서 우리가 원하는 돌아올 때 걸릴 시간을 구해주게 되면 구하는 건 돌아올 때 걸린 시간이에요. 올 때 걸린 시간. 즉, 얘가 원하는 건 60분의 X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60분의 X를 원했었는데 지금 X가 180이니까 여기에 180을 대입을 해주면 60분의 180이 돼서 약분했을 때 3시간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원하는 것은 3시간이었다. 이거를 써주시면 돼요. 얘는 3시간이 걸렸구나 하고. 그래서 오늘은 2분 남았네요. 이건 설명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이 다음에 있는 거는 조금 어려운 거거든요. 이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형이랑 동생이랑 두 명이 따로따로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아직 한 명까지라서 이거 설명만 하고 끝낼게요. 밑에 있는 문제는 유주가 풀어오면 되고요.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자, 이번 두 명이기는 한데요. 자, 여기서 성원이랑 지호가 A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했어요. 동시에 출발한 거라서. 여기까지. 식을 세워야 되니까. 자,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똑같은 거리를 가요. 근데 지금 얘가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자라고 했으니까요.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거를 잡을게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X를 A, B 사이의 거리를 잡을게요. 자, 그 다음에 단위를 봐야 되는데 단위는 속력을 보자 라고 했어요. 근데 속력을 보니까 시속 킬로미터네요. 그럼 우리는 단위를 시간에 다니는 시간으로 거리에 다니는 킬로미터로 잡고 식을 세워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만들어줘야 하니까 표를 이렇게 틀을 그리고요. 반발, 반발, 여기도 반발.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부터 거속시 채워넣기를 했었으니까 거속시 채워넣고 대충 여기 두지. 그 다음에 여기를 반으로 나눠서 둘을 비교해줘야 되는데요. 이번에 성훈이랑 지호니까 여기다가 성훈이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가 지호에 대한 정보를 한번 채워넣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둘 다 A부터 B까지 가는 거는 맞으니까요. 우리가 X 나와놨던 둘의 거리를 X, X 집어넣고요. 자, 그때 속력이 성훈이는 시속 12km, 이제 지호는 시속 4km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훈이의 속력은 112, 여기다가 12, 그리고 지호의 속력은 4,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에 의해서 여기는 12분의 x가, 여기는 4분의 x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때 먼저 도착을 했대요. 성훈이가 지호보다 20분 만에 도착을 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훈이가 1시간이 걸렸으면 지호보다 20분 더 빨리 도착을 한 거니까 지호는 1시간 20분이 걸렸을 거 예시예요. 이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성훈이가 걸린 시간이 더 적은 거죠. 더 먼저 도착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울 거냐면요. 한국어로 먼저 쓰게 되면 저희가 세우는 식은 성훈이가 걸린 시간이 지호가 걸린 시간보다 20분만큼 짧을 거예요. 자, 근데 단위 통일할 때 시간으로 통일하자고 했으니 20분을 시간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분을 시간으로 바꿀 때에는 60분의 20으로 만들어서 약분하기를 했어요. 그 얘는 3분의 1 시간만큼 더 빨리 도착을 한 거죠. 그 성훈이가 걸린 시간이 지호가 걸린 시간보다 3분의 1 시간 더 짧았다라고 식을 세워줄 겁니다. 자, 이걸로 식 한번 세워볼게요. 그러면 성훈이가 걸린 시간은 12분의 x였어요. 근데 지호가 걸린 시간은 4분의 x였죠. 근데 얘보다 3분의 1 시간만큼 더 빨리 도착했다 이렇게 세울 거예요. 그럼 양쪽에 12를 곱하게 되면 x는 3x 마이너스 12를 곱한다. 정도? 4.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이전시키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4,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는 2가 되겠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거리는 2km였다. 이렇게. 얘가 답이 될 겁니다. 2km.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이거 거속식 복습해오는 게 첫 번째 숙제고요. 이거 한번 더 끊을게요.